자, 봅시다. 지도자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글이고요. 약간 보편적인 개념을 반박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보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회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요,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요. 그들이 물어보는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은 Has he done anything? 그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Like this before? 이전에 이것 같은 무언가를 한 적이 있는가? 와 Where is his track record? 그의 track record라고 하면 실적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걔가 낸 실적이 뭐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지도자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두 가지 질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일단은 지도자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리더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체크요 라고 한다면 has부터 record까지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밑에 나오는 experience요. 그치? 이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경험이요. 실적은 뭘 냈어? 마찬가지.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설명한 거를 그 다음에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키워드 체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자로 갔을 때 우리는 가정에 대절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전에 한 적이 있다면요, 근데 심지어 잘했어, 즉 경험이 있다면요, He can do it again, 그거 다시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라고 왜 요 두 가지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경험이라는 거 여전히 중요하죠. 지도자한테는 여전히 중요해. 아니 그리고 there are times 그런 시기도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 It is the most effective,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측, 그 지표가 되는 그런 시기도 있대요. 미래의 성공에 대해서. 뭐 당연한 얘기지, 그치? 이전에 잘했으니까 다음에 또 해도 잘하겠지. 그러니까 미래의 성공을 예견할 때 얘가 가장 효과적인 그 지표로 쓸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Experience에 대해서 중요하고요. 좋은 지표예요 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어조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닐 거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장부터 근데 라고 해서 이제 반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 대절이라는 건데요. Because of constantly improving technology, 계속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요.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어떤 기술이나 과정이나 아니면 best practice라고 하면은 뭐 모범 사례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어떤 관행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모범 사례들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근데 심지어 이 세상은 또 어떤 곳이에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Your success is being continually, 성공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다시 정의되는 이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can be a handicap,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경험에 대한 얘기할 건데 경험이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로 쓰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왜 이게 장애가 될 수 있는지는 지금 because부터 redefined까지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치? 왜? 아니 계속해서 기술, 과정, 관행 이런 것들이 개선될 거야. 즉 바뀔 거예요. 근데 세상도 어떤 곳이야? 바뀌는 곳이요. 성공이라는 기준도 다시 정의될 거야. 즉 바뀌고 있는 거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도자는 반드시 discipline이라고 하면 교육시키다 이런 뜻이죠. 자기 자신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된대요. 뭐하도록 교육시켜야 되냐? 문제를 직시하고요. 그 다음 기회를 봐야 된대. 어떻게? With a fresh eye. 신선한 눈을 가지고서요. 그럼 이 신선한 눈이라는 건 당연히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어? 경험이랑 반대되는 거죠. 그치? 경험이라는 건 과거에 했던 거 똑같은 거. 신선한 거라고 하면은 새로운 거, 안 해봤던 거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장 삽입으로 출제된 부분이었어. 그치?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경험 좋아요에 대한 얘기였잖아. 근데 이 문장 안 읽고 나서 여기 지금 읽고 나면은 문제를 신선한 눈으로 바라봐야 돼. 즉, 경험이 아닌 것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문제가 되는구나. 요 포인트가 나온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근데 어려워. 왜 때문에 어렵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해요. 되풀이하고 싶어 한데 접근법을요. 어떤 접근법을? 효과가 있었던 접근법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하면 또 성공하겠지라고 해서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접근법을 반복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라면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게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고요. 이 문장이 삽입이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 나왔던 디스, 도 문장, 아이고, 디스도 문장 삽입 포인트로 지금 쓰일 수가 있던 거였죠. 자, 그 다음 또 같은 얘기 해줄 거야. 이거 어려워. 문제야. 라고 했으니까. 이거 왜 문제야? 뭐가? 트리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안을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도전 과제예요. 뭐에 대한 도전, 아, 뭐에 대한 대안이냐? What brought you success? 너한테 성공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한 대안이요. In the past, 과거에. 과거 똑같은 얘기지.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대. 다른 방식을. 그것도 뭔가 도전적인 걸 거고요. 또 뭐에 대한 대안을 찾아요? 너의 현재 그 위치에서. 지금 현재 너의 최근에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바꿔볼까? 라고 하는 하던 거, 안 하는 거, 즉, 대안을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얘기해서요. 6번이랑 7번은 사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접근법, 즉, 너한테 성공을 가져다 준 것,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본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 이렇게요. 굉장히 간단한 글이었고요. 내용 정리하면은 당연히 경험에 대한 얘기요. 일반적인 생각은 경험이라는 게, 아, 화살표가 잘못됐어. 경험이라는 게 성공의 척도로 쓰일 수 있다라고 시작을 했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왜? 세상이 변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더 계속해서 바뀌고요. 성공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이렇게 경험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어려워. 왜 때문에 어렵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내는 거,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똑같아. 경험에 대한 얘기고요. 경험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에 대한 얘기잖아. 이거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양날의 검이에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주제에서 경험에 대한 얘기요. 이거 더블 에지드 Sword, 양날의 검이요.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지. 즉, 경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걸 두 번째 제목에서 뭐라고 해? Must have quality요. 오늘날의 그럼 지도자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시각 이렇게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아마 오늘 얘가 6개 질문이었고 총 10개여가지고 오늘부터 2시간 반 수업이잖아. 그래서 그 17강 끝까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볼게. 자, 4번 질문도 간단한 질문이야. 후각에 대한 얘기죠. 냄새에 대한 얘기고요. 계속해서 같은 얘기 할 거야. 냄새가 강력한 어떤 감각이에요. 다른데도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할수 있어. 에 대한 얘기고, 밑에는 부연 설명, 부연 설명, 부연 설명.
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어요. 자, 보면은 후각이라는 거는 not just tabled or so be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감각이야. 맛을 결정하는 감각일 뿐만 아니라요. 그것은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힘을 가지고 있냐? stimulate desire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압도할 수 있대. 다른 감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스멜의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맛을 결정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not only A, but also B잖아. 그치? 그럼 굳이 A, B 둘 다란 얘기지만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 나 이제부터 B 강조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겠죠. 맛을 결정해요. 여기는 체크가 되어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물론 맛도 결정할 수 있지만 근데 다른 감각을 압도하기도 하고 뭔가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는 얘가 강력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거에 대한 부연을 설명해줘야겠죠. 왜?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래? 과거 몇십 년 동안에요. 아로마 테라피가 냄새랑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 들어줄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몇 년 동안 아로마 테라피는 나왔어. 뭐로 얘가 부상을 했냐? 대안적인 치료 요법으로 얘가 부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뭐로도 쓰일 수가 있어? 제품이기도 해요. 모델은 소비자한테 광고되는 새로운 제품이기도 하고요. 라고 얘기해서 지금 두 가지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냄새랑 관련된 게 치료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소비자한테 광고가 돼서 홍보 효과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 라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인데 as well as도 마찬가지야. be as well as a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었겠죠. 그치? 또 얘기 나와. some stores 몇몇 가게는 또 뿌려요. 냄새를 이렇게 퍼뜨린대. 막 구워진 빵 냄새를 퍼뜨리기도 하고요. 애플파이 냄새를 퍼뜨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 encourage shoppers 그 고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 오래 있어서 더 많이 사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리기도 해요. 즉 냄새가 뭐랑 관련됐다라는 거야? 구매하는 거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욕구를 자극하는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번 문장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4번 문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냄새는 또한 추가적인 얘기할 거야. 또한 중요해. 뭐 하는 데 있어 중요하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다른 데도 다른 역할을 하는 데 쓰여요 라고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얘기야. 자, 그럼 또 이거랑 관련해서 무슨 얘기 해주냐? 그러니까 Herbal Medicine Store 여기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한약방 정도? 한약? 그쵸? 이 한약상은 빈번하게 가지고 있어. 굉장히 다양한 pungent odor 밑에 줬죠. 맛 좋은 어떤 냄새, 맛을 풍기는 그런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랑 관련된 냄새로 또 넘어갈 거야. 그쵸? 그럼 왜 이렇게 맛이랑 관련된 냄새가 나오냐면 그 한약재는 한약재를 준비하는 거는 포함하고 있거든. 식물을 요리하기도 해요. 걔를 이제 우리 한약 만드는 거 액체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리하는 과정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액을 증류하기도 하지. 알코올이랑 같이 원액을 이렇게 끓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냄새가 나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냄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요. 쭉쭉쭉쭉 읽었으면 되겠죠. 자, 근데 라고 해서 마지막 조금 반전. Biomedical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명의학이니까 뭐 생의학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생명의학에서 pills 하면은 그냥 알약이고 타블렛 지난 시간에 외웠던 것 같은데 정제란 뜻이었죠. 그 알약 똑같은 알약을 얘기해. 근데 굳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자면 pills라고 쓰이는 거는 너네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알약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타블렛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정제라는 거는 이 가루약 빻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의학에서 알약은 근데 준비돼
방식으로 준비가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되냐면 de-emphasize니까 강조하지 않는 거죠. 냄새를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가 돼요. 자, 이 냄새가 뭐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to be more palatable, 좀 더 맛이 좋다고, 좀 더 맛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냄새를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약은 준비가 돼요 라고 얘기해서 앞에 있는 한약 부분이랑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문장 집어넣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 보면 이제 뭐라 그랬어? The absence of smell. 이렇게 냄새가 부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7번 문장에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지. 왜 때문에? 여기까지는 냄새를 강조해요. 냄새가 풍겨요. 등등등.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여기선 갑자기 냄새가 안 나요. 라고 얘기했잖아. 냄새가 안 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냄새를 강조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잡아가지고 문제 푸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거는 나아가서 디스턴스, 거리를 두는 거지. 의약과 그 음식 사이에 거리를 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왜 의약이 그 알약을 만들 때 냄새를 생략하는지, 그래서 윗부분에서 얘기했잖아. 또한이라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거, 음식을 구분하는 데 쓰여요 라고 얘기해서 한약은 음식 같은 역할인 거고 알약 같은 건 음식이 아니니까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최대한 배제시키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밑에 부분은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주제 자체는 간단해요. 일단은 후각의 힘에 대한 얘기였고요. 후각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 얘기하는 글이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체 치유법이나 아니면은 상품을 광고하는, 판매를 유도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랬어?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음식과 음식이 아닌 것을 구분해 줄 수도 있어요. 마치 한약과 일반 알약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한약, 알약, 예시, 그 다음에 또 위에 뭐 나왔었지? 빵 굽는 거, 아로마, 예시로 들어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예시였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요. 후각의 힘은 강력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강력하냐면 요런 얘기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부연적으로 이제 1번은 이런 힘 있고 2번은 이런 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제목 정리하시면요, 후각에 엄청난 힘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D로 시작하는 거는 그냥 강조해주는 거, 엄청난, 도미넌트, 지배적인, 요 정도로 강력한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또는 그래서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이런 얘기 해줬잖아. 그러면은 후각에 다양한 쓰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V로 시작했는데 다양한이라고 했을 때 뭐 variable 같은 단어도 있겠지만 versatile이라고 하면은 다재다능한 이런 뜻이에요. 다양한의 뜻이죠. 또는 다양한 A로 시작하는 거, 사용, 이용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availability 쓰면 좋겠죠. 제목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야.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키워드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5번이요. 5번도 내용은 간단했어.
그 약간 청소년들이 부모와 또래 집단을 구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 보통은 이제 부모와 또래 집단이 대립적인 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막 부모, 엄마, 아빠가 너 그럼 그럴 거면 친구랑 같이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대립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엄마한테 의존할 때, 상황에 따라서 친구한테 의존할 때 이렇게 나눠져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the divergence라고 하면은 얘가 차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부모와 또래의 가치 사이의 차이는요, 엄마가 더 좋아, 친구가 더 좋아, 이거지. 그러니까 누굴 더 가치를 두냐, 이둘 중에 차이는요, doesn't necessarily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아요. 적대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부모와 10대 그 자녀 사이에서요. 꼭 싸울 일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not necessarily, 얘 지금 뭐야? 부정어 나타내는 표현에 100%를 나타내는 표현이 붙으면 부분 부정이다 라 그랬죠. 물론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100%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요. 일단은 키워드 체크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디에? 여기요. 그치? 엄마가 좋아? 아니면 친구가 좋아? 이 얘기 할 거야? 라고 먼저 시작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그 청소년들은요, are just as friendly, 친해요. 부모랑 친해. 뭐 하는 것만큼? 친구랑 친한 것만큼이요. 라고 해서 적대적일 필요는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를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줬던 거고요. 실제로 막 엄마, 아빠랑 막 맨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해서.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they simply, 그들은 단순하게요. 즉, 당연히 여기서 they는 youngster를 받아주는 거죠. 이 청소년들은 그냥 단지 engage인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즉, work and task activities, 뭔가 일을 하거나 과업을 하는 거, 즉 공부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과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with parents,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요. 놀거나 recreation, 뭔가 이제 여가 활동, 이런 것들, 취미 생활하는 거는 친구랑 같이 하는 거고요. 그냥 다르게 활동에 참여할 뿐이야, 라고 얘기해서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거죠. 이거랑 관련된 얘기 이제 계속 해줄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줄 거야. 그러면은 work and task activity가 뭐가 있지? 그러니까 뭔가 재정적인 거, 교육적인 거, 아니면은 직업적인 거, 그런 다른 진지한 문제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굳이 예 들어줄 필요도 없지만 심지어 예를 줬어요. What is pandemonium? 어디다 돈을 쓸지. 아니면은 what occupation to choose?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등등과 같은 진지한 문제랑 관련해서는 그 청소년들은 feel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조언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엄마 아빠랑 할 거고요. 부연 설명이요. 그치? 그럼 이제 뭐 얘기하겠어? 친구들이랑은 이런 거할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오겠죠. 자, when it comes to social activity,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이랑 관련해서는요. 또 예를 들어서 누구랑 같이 데이트를 할지, 아니면은 what clubs to join, 어떤 동아리에 참여를 할지 등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요. 그들은 좀더 친구 또래 집단이랑 그것에 관해서 의논할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얘기했고요. 댐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social activity를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거에 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 보통 이제 디스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그것들에 관해서는 친구랑 같이 논의할 거야 라고 해석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네한테 이 자리에 디스커스 다음에 어바웃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왜? 해석이 자연스럽거든. 그것에 관해서는 친구랑 논의할 거야. 이렇게. 근데 어바웃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 디스커스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6번 문장에서 뭐라 그래? 이것은 보여주는 거야. 엄청 중요하다는 거요. 중요성이 놓여졌어. 뭐에 의해서? 또래 집단에 의해서 놓여진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래요. 근데 또래 집단에 의해서 어떤 중요성이 놓여졌냐면 뭐를 향해서?
other directed behavior. 타인을 향한 어떤 행동에 대한 또래 집단에 의해서 놓여진 어떤 중요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타인을 향한 행동이라는 것은 콤마 찍고 동격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즉 뭐 하는 거예요? Looking to others. Look to 하면은 기대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야. 뭐랑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승인을 하거나 지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뭐랑 반대로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요. 개인적인 신념이나 전통적인 가치. 이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건 내 걸 얘기하는 거겠지. 뭔가 내 신념, 내 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승인받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지지받고 싶어. 이게 다른 타인을 향한 어떤 행동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문장 삽입 포인트 여기 5번 문장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문제 나왔었고요. 지금 보면 너무너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왜? 여기까지 무슨 얘기였어? 부모님한테 의존할 거예요 라는 얘기지. 이런 거 부모님이랑 할 거야. 근데 5번 문장 없으면은 갑자기 또래 집단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5번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지만,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친구랑 같이 할 거야, 이거는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래 집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중요성이 부여가 됐냐, 새로운 개념 등장했지. Other directed behavior 여기에도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키워드 찾아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누구랑 데이트할지, 아니 동아리 어디 가입할지, 이거를 왜 친구랑 논의해? 라는 거는 보여주거든. 아, 또래 집단에 의해서 지금 얘가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구나. 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사실 또래 그룹은요, 요구해. 뭘 요구해요? 순응하는 걸 요구해요. 근데 이 순응이라는 건 at the expense of 하면은 무엇무엇을 희생해서 이런 뜻이죠. 뭘 희생해서부터 오는 거예요? independence, 독립성을요. and 그 다음에 individuality, 개성을요. 즉 나를 희생하고 오는 순응을 또래 집단은 요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승인받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타인을 향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약간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습성?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 제일 마지막 부분은 왜 친구한테 이렇게 집착하냐면 이렇게요. 됐죠? 자, 그래서 얘도 내용 정리하면요, 일단은 앞에 부분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하고 있었어. 부모의 가치와 또래의 가치가요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아냐? 그냥 부연 설명해 준 거지. 중요한 문제, 뭐 일이나 과업 같은 거, 이런 거는 부모랑 상의를 하고, 뭔가 사회적인 거, 놀이나 여가, 이런 거는 친구랑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래랑 상의를 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 왜 하냐면 타인 지향적인 행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얘는 순응을 강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또래 집단이랑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준 부분이고요. 주제는 그냥 간단했어. 부모랑은 이런 거 하고요, 또래랑은 이런 거 해요. 다른 가치를 둬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목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와 또래 집단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discussing 쓰면 되겠고요. 다른 사회적 그룹과
계속해서 distinct 이런 표현들 썼었죠. 이 소셜 그룹에는 parent 그 다음에 peer 둘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7시 반 다 할 수도 있겠는데. 자, 6번이요. 얘는 이제 그 고통에 대한 얘기였어. 그 다음에 가상현실에서의 고통이었지. 그래서 가상현실의 고통이 필요해? 에 대한 얘기였고요. 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가, 이 글의 주제문이었겠죠. 봅시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요. 뭐랑 관련된? 가능성이랑 관련된요. 그 믿을만한 tactile이라고 하면은 촉각에라고 밑에 주석을 줬던 것 같아요. 그쵸? 이 믿을만한 촉각, 감각과 관련해서 그거를 다시 만들어내는, 재현시키는 어떤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요. 가상현실에서요. 아니면은 machine mediated environment라고 해서 뭐 기계로 조정된 환경인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가상현실 똑같은 거야. 이 가상현실에서 믿을만한 촉각, 감각을 재현할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요. 놓여져 있어요. 어디에 놓여져 있냐? 이 고통이라는 역할 안에 놓여져 있어요. 라고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키워드는 뭐예요? 나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이 가상현실에서 뭐에 대한 얘기? 고통이랑 관련된 얘기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에서 촉각을 재현할 필요가 있어? 가능해? 라는 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특히나 고통이랑 관련이 된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명백하게 수많은 real interaction, 어떤 현실의 그 상호작용은요, can never be entirely,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대요. 완벽하게 믿을만 하지 못해요. 뭐 없이는? 고통스러운 스티뮬레이션, 자극의 존재 없이는 믿을만하게 재현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도 지금 뭐 썼어? Never without 썼으니까 이중 부정이겠죠. 실제로 수많은 우리가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할 거야. 그거는 고통의 존재 없이는 믿을 수 없어요. 즉 고통이 존재해야지 실제 상호작용이지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강조해주면서 썼던 거고요. 마찬가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의 자극에 대해서 얘가 존재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존재할 필요가 있어. 그거 없이 믿을만하지 못해라 그랬는데, 아 근데 원마일 누군가는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자극을 재현하는 거예요. 즉 그런 종류의 자극이라는 건 위에 나왔던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고통이라는 자극을 재현하는 것이 would ever be any of any use 과연 유용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사람이 있을 거래요. 뭐 안에서? 가상이나 조정된 상호작용 안에서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가상현실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즉 아니 굳이 현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가상현실에서조차 이 고통이라는 감각을 재현하는 것이 과연 유용한 것일까? 라고 몇몇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라고 지금 그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be 다음에 of랑 같이 해서 추상명사가 들어가 있죠.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of 추상명사를 형용사로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그냥 be 형용사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be of를 have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have 추상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any use잖아. 그럼 그냥 useful이라고 바꾸고 유용한지에 대해서. 그쵸? 아니면은 얘를 have로 바꿔서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유용성과 관련한 이제 문제점이었죠. 4번 문장에서 뭐라 그래? Student와 virtual world,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어떤 점에서 더 나을 수는 없을까? Without pain, 고통 없으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해요. 여기 지금 질문도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게, 고통 없는 가상현실이 더 나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요. 그래서 should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추측하는 거지. 뭐뭐 할수 있다. 이 정도요. 그래서 비록 즉각적으로 직관적이진 않을지라도요. 이 즉각적으로 직관적이지 않다란 얘기는 한 번에 보자마자 이래라고 딱 떠오르진 않을지라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떠오르진 않을지라도요. There are number of situation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말하건대 뭐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 In between 말하면서까지 situation 꾸며주는 거죠. 당연히 고통의 존재가 유용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죠. 뭐가? 능력이. 즉, 고통적인, 고통스러운 자극을 전달하는 능력이요. Come in handy 유용하다의 뜻이지. 유용한 상황이요. 그 조정된 환경 속에서. Mediated 썼는데 이 Mediated 위에서 Mature Interaction이랑 같이 등장했지? 그러니까 그냥 가상현실에서요. 그치? 가상적인 환경 안에서 고통적인 자극을 전달하는 능력이요.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 그치? 이것이 유용한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딱 그렇게 바로 이렇게 떠올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유용해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고통을 재현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질문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대요. 수많은 시도들이 만들어져 왔어요. 지난 몇년 동안에. To reproduce 뭐하는 거? 이러한 측면을 재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에 이러한 측면, 우리의 인식에 이러한 측면 다시 얘기해서 뭐하는 거야? 고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고통을 또한 재현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어 왔어. 왜 수많은 시도를 했겠어? 아, 유용하니까. 이라고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를 부연 설명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이러한 시도들은 뭘 가지고 있냐? 이러한 시도들은 아마도 발생했을 거예요. 비디오 게임에서 볼 수도 있었겠지. 그럼 왜 비디오 게임에서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려고 했냐면,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모의 실험?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이 시뮬레이션의 현실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디오 게임. 가상현실이죠. 여기에서 발생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훨씬 더 중요한 때 쓰이기도 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얘네들이 쓰이기도 했대요. 왜 그러냐? 이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은 고통이라는 게 직업적으로 위험할 수 있거든. And 그 다음에, 근데, will lead. 그래서 뭐할 필요가 있어요? 다뤄질 필요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을 재현하는 게 이런 데서 쓰이기도 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막 VR, 이런 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군대 가서 훈련하고 이런 것도 다 가상현실이지.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군대 가서 막 화생방 하는 거. 그것도 진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걸 주는 거잖아, 연기를요. 굳이 화생방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실제에서 그런 거에 적응을 하고 다뤄내야 되기 때문에, 가상현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였죠. 다알 법한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가상환경에서 촉감을 재현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고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시작을 했고요. 의문을 제기했죠. 그 다음에, 굳이 가상 환경에서 고통을 재현해내는 게 유용할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용하다 라고 알려주는 거였어요. 재무로 나을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 과연 유용해?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유용한가? 유용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유용해 가 이글의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걔가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가상현실에서 고통을 재현하는 건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목에 이제 뭐라고 들어갔어요? 가상현실에서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 밑에는 reproduce를 썼는데 그거 말고 여기다 또 뭐 쓸 수 있지? 재현하는 거 그렇지, creating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재현하는 것이요, 유용해요. useful 밑에 계속 썼어. 그거 말고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M 뭐 있을까? meaningful이요. 의미 있는 일이야. 유용하다는 거죠.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relevant이야. 너네가 relevant라고 봤을 때 관련 있는? 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련성이 있어요. 즉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eaningful, relevant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2시간 반이라서 저번처럼 10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건데 지금 오래 했으니까 5분 정도만 쉬고 7시 다시 시작할게요. 알겠지?